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요거는 점사 볼 때, 점사 볼 때 이렇게 돌리면 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거는 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손으로 돌리다 보면 점사가 나오는 거. 자신 있는 분야라는 거는 솔직히 제자는 없어요. 이제는 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각각 산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삼재로 그런 사람이 있고 조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본다 못 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 오시는 분은 산소 잘못 써서 조상이 휘둘려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조상에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뭐 산소를 옮겼다든지 비석을 세웠다든지 그러면 조상이 어떤 몸에 실려서 어떤 직위를 주는데도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소를 없어져도 때를 입히지를 않았어요. 높이지를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때도 입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법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딴짓도 하게 되고 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우리 이 세계를 믿지를 않는 거죠. 아, 기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쌀을 거의 다 이제는 촉값은 한 달에 비는 촉값은 안 올리더라도 항상 쌀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쌀을 받은 때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로 나가냐면 맨 처음에는 어디에다 줄 줄을 몰랐어요. 어떨 때는 경찰서에다 이만한 쌀을 경찰서에다도 갖다 주고 어떨 때는 고아원에다도 갖다 주고 근데 나중에서는 동해에도 갖다 줘야 되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는 동해에다도 갖다 준 거예요. 예,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구 신월일동에 내가 살았으니까 양천구에다 계속 기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신문에서 기자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지. 그랬더니 기자님이 잠깐 이제는 인터뷰를 하고 가셔서 갑자기 또 신문에다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시라고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싫다고 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종로로 이사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갖다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혼자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는 부암동 주민센터에 이제는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다가 또 지금 양로원이 여기 경로당이 생겼어요. 30명의 할머니가 계신 데서 30명의 할머니가 밥을 드시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또 이제는 주민센터를 안 가고 지금 몇 달 전부터는 이제는 가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러면 나는 태어나서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또 우리 제갓집이 쌀을 올린 게 다 하늘에서는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은 남한테 먹보시를 한 거니까 다 그분들도 뭐 하늘에서는 좋은 일 했다고 저로 통해서 신령님으로 통해서 되는 거니까 저는 하나도 그렇지는 않아요.